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이 시작해볼 겁니다. 오늘 갈 곳은 바로 차로 3분? 3분? 스타벅스, 제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거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인데, 거기가 약간 여기 홀푸드랑 비슷한 약간 유기농 오르가닉 제품 많고요. 근데 가격은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도 피자를 만들어 봐달라 기구를 샀는데, 왜 베이킹도 안 하고 피자도 안 만들어 주냐 해서 피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그 무슨 드라이이스트?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고, 바지? 메이비 바지? 바지 입 있으면 바지 사서 점심에 홈메이드 피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피자를 만들어 달라니, 다이어트 오늘은 식단 실패인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 식단은 실패. 한번 마트 지금 가볼게요. 너무 큰데?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앞치마도 본격적으로 맸고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너무 오랜만이죠? 한땀한땀 제가 패치를 이니셜 한땀한땀 붙였었어요. 우선 준비물, 밀가루, 드라이이스트, 이것 때문에 사러 갔는데 돈을 더 많이 썼어요. 딴 거 사느라. 소금, 슈가, 그리고 올리브오일. 이렇게 해서 우선 밀가루 그 피자 도우 반죽을 해볼 텐데요. 다 몇 가지 한번 레시피 찾아봤었는데 다 중요한 게 반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반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가루 290g이라고 해서 290g 맞춰볼게요. 밀가루 준비되면 설탕은 한 티스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티스푼 있기 때문에 한 티스푼 넣고요. 그리고 소금은 1분의 1 티스푼이라 해서, 다행히도 있어서 이렇게 1분의 1 티스푼 넣고, 드라이이스트 이거를 샀어요. 이거를 또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가지고 샀죠. 새 거니까. 드라이이스트는 또 한 티스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충 눈대중 해야 돼. 요 정도. 오일을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오일을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까? 한 거를
숙성을 시키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얘 꼭 한국 같죠? 노브랜드 랩스고.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몰라 이런 거 뭔가 한국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더 끈끈한. 그 역시 노브랜드는 싸고 좋아요 가성비. 여러분 이 1시간 반죽 숙성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쓰다 남은 토마토 소스, 바질,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아까 먹다 남은 미니 방울 토마토, 그리고 이것도 피자 치즈가. 아직 조금 덜 익어서 조금만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잠깐 우선 바질을 좀 넣어보려고요. 위험한데 좀 구운 바질 먹고 싶어서. 따시다 Cheers. Thank you. 아,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뜨거워서 대박. 와, 맛있다. 합격. 와 맛있다. 피자 치얼스. 치얼스. 대박 맛있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너무 뜨거워. 토마토. 와. 토마토 너무 뜨겁겠다. 즙이 나오는데. 다행이다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입술 뒤는 잘. 너무 뜨거워. 아,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파는 거 같네. 와, 진짜 맛있네. 대박. 그럼 저는 이만 먹으러 갈게요. 빠이.